예, 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를 하는 신의영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1년 동안 민법 및 민사특별법을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교재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 올프리에서 나온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인중개사용 교재 이거 가지고 갈 겁니다. 자, 뭐, 제 소개는, 뭐, 인터넷 같은 데서 보시면 아마 저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이거 책의 내용이 굉장히 두껍죠. 책이 두껍고, 요거를 이제 우리 두달 과정에서 한 번씩 끝내서 한네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동영상 강의만 찍기 때문에 동영상의 특성을 살려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책은, 1페이지부터 쭉 해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그맨 앞에 보면 뭐 시험 목차라든지 이런 거, 저 시험 개요라든지 이런 거하고 목차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 14페이지에 통칙이다라고 해서 민법 총칙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민법에 관해서 제가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그냥 줄여서 민특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민법이 34문항의 출제가 되고 민사특별법이 6문항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6문항은 5개 단위법이 있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줄여서 주임법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그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상임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담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그냥 실명법,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법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또는 집합 건물법이다라고 해서 집권법이라고도 하죠. 여기서 보통 이제 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 한 3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조금 확대하면 여기서 4문항 정도가 나온다. 그리고 한 문항 한 문항 이렇게 나와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어디서 2문항이 나올지는 모르죠. 주로 많이 나온 건 여기에서 많이 나왔어요. 여기도 좀 있었고요. 나머지 34문제는 우리 민법에서 나오죠. 예, 민법은 총칙하고, 그다음에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법, 물권편 또는 사람에 대한 권리로서 채권법, 채권편. 그다음에 어떤 자들이 친족에 해당하느냐, 친족. 그 자들은 어떤 비율로 상속을 받느냐, 상속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요거는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등장은 합니다. 시험 지문에 나오기는 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시험 범위에 아닌 것들이 시험 지문에 등장하니까 정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게 친족에 관한 내용이고 어떤 게 상속에 관한 내용이냐, 즉 어떤 게 가족 관계에 관한 내용이냐라고 합니다. 이걸 가족법이라고 하고 이걸 재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총칙하고 재산법하고 가족법으로 나눠서 가족법에 관한 내용은 원래 시험에 내서는 안 되는 건데 시험에 등장을 해도 요거는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와주면 고마운 거죠. 땡큐. 그리고 답에서 제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빼버리고요. 물권하고 채권이 시험 범위인데, 물권도 물권 총론하고 물권 강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원래 민법도 그래요. 이게 총론이고 이게 강론이거든요. 이게 총칙이 총론이고 이게 강론이다라고 하는데요. 물권도 이렇게 해서 총론 강론 나눠지고, 저 채권도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친족과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론, 강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물권 총론은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물권 강론은 8개 물권 중에서 하나 빼서 7개까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채권도 채권 총론은 빠집니다. 채권 강론에 보면은 계약법이 있고요. 기타가 있거든요. 여기에 계약법에 있는 내용이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데 계약법도 총론, 강론 이렇게 들어가는데 계약법 총론은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갑니다. 계약법 강론은 15개 계약 중에서 3개만 들어가요.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3개만, 그러니까 15개 강론 중에서
12개는 빼고 3개까지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법 총론하고 요것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의 범위 중에서 아주 극소화된 범위 정도만 시험을 봅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민법 총칙에서 10문항 정도가 나와요. 10문항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 이 부분에서요. 여기서 14문항 정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채권법, 계약법 총론과 계약법 강론 중에 이 세 개 중에서 10문항 정도가 나와서 34문항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자, 보통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나오고요. 물권 총론에서 4문제 정도가 나오죠. 4문제에서 많으면 6문항 정도가 나옵니다. 총론에서요. 그리고 물권법 강론에서 많게는 10개, 적게는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계약법도 계약법 총론에서 한 5문항 정도 내지, 4문항에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계약법 강론, 매매교환 임대차에서 많으면 6문제, 적으면 5문항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전체가 10문항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범에 들어가는 계략적인 문제 구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우리가 법이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도 민법, 민사특별법이라고 하잖아요. 이 법이 뭔지 법의 개념을 한번 먼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인 시험범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법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이 뭐냐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 민법의 지위는 어디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공부할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한자어로서 삼수변, 이거는 물을 의미하는 거죠. 삼수변의 갈 걷자.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 이치를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즉 자연의 섭리, 자연의 이치란 뜻입니다. 이걸 법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로마 시대부터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누어져요. 공법하고 사법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공법은 국민과 국가 간의 법이에요. 국민과 국가 간의 권리 의무 사항을 정해놓은 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공법은요,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는데 국가보단 국민이 훨씬 더 상위 개념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헌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국가보다 더 상위 개념인데, 하위 개념인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규제하기 위한 목적은 질서 유지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질서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국민을 규제해야 되겠다. 그럼 반드시 뭘 갖춰놔야 되냐? 법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률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민을 규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공법의 개념이에요. 그럼 뒤에 가면요, 우리 부동산 공법이라고 하는 거 우리 2차에서 공부합니다. 관계 뭐죠?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법 규정들. 그래서 뭐 거기 가서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뭐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뭐 도시개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아무나 함부로 도시개발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고를 하고 또는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 뭐죠? 주택행위를 할 때, 뭐 주택의 건축행위를 할 때, 또 무슨 뭐 기타 일반 건축물을 지을 때도 건축허가 내지는 신고를 해라. 그 절차에 관한 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 법에 정해진 대로만 규제할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제하는 내용이 없으면 우리 자연적 자유를 가진 인간을 규제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범위인 사법을 한번 볼게요. 이 사법은요, 사인과 사인 간의 거래 관계에 적용하기 위한 법을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인이고요. 또 다른 사인이죠. 우리 개인을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사인과 사인이 거래를 한답니다. 그럼 사인과 사인이 거래를 하면 뭘 거래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사인과 사인이라고 그랬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다가 편의상 갑이라고 부르고 편의상 을이라고 갖다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을이 거래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갑과 을이 거래를 하면 뭘 거래해야 되느냐? 재산을 거래하는 겁니다.
재산을 거래하는데 갑의 재산을 을과 거래할 것이냐 또는 을의 재산을 갑과 거래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거래를 하기로 했으면 어떤 형태의 거래를 했느냐, 매매를 했느냐, 임대차를 했느냐, 아니면 물건을 설정해 주는 행위를 했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법이죠. 매매했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고 임대차했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런 것들에 관한 법이 우리 사법인 거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 을과 자기 재산을 거래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건 갑이 정할 수 있어요. 법에서 반드시 거래하라고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거래할 건지 말 건지는 갑이 결정하는 거죠.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이 스스로 자기 재산을 제3자와 거래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 거래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는 의사입니다. 보통 의사 그러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의사가 머릿속에만 있으면 있는 건 동기라고 해요. 머릿속에만 있는 의사는 대외적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알고 있죠. 그냥 보통 이런 걸 우리가 꿍꿍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이 의사가 바깥으로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유롭게 결정된 의사가 자유롭게 표시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장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상 거래는 의사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공법상의 규정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이러한 이 사법의 가장 일반적인 법, 사법에 어디에나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 그 법을 뭐라 그러냐?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민법. 이 민법은 사적인 거래관계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적인 거래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법이다. 이게 민법입니다. 일반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적 거래관계에 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이 민법의 종류는요, 민법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이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십니다. 개념만 정립하기 위해서 한 번만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고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사에 관한 모든 것이다. 민사 거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 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택법도 실질적 의미의 주택법과 형식적 의미의 주택법, 그래요. 건축법도 실질적 의미의 건축법과 형식적 의미의 건축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항상 실질적이라고 하는 건 건축법도 건축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 형식적 의미의 건축법은 건축법 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주택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민법도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건 민법 제1조부터 시작해서 민법 제1118조까지 구성된 민법 전을 얘기하는 거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사에 관한 모든 겁니다. 그래서 민사에 관한 모든 것들은요,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민법 전도 있겠죠. 민법 전 1조부터 시작해서 1118조까지 구성되어 있는 민법 전도 있을 테고요. 기타 공법 규정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명령 중에서도 민사에 관한 내용이 있다든지 기타 어디든지 각종 규칙 같은 데도 민사에 관한 내용이 있으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다 문자로 구성된 종이 위에 써져 있는 성문법 형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 불문법 형태의 관습법도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민사와 관련된 민사관습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사와 관련된 민사관습법도 여기서 보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민사관습법뿐만 아니라 민사거래와 관련된 조리, 사물의 근본 이치나 자연의 섭리, 뭐 신의 성실의 원칙 이런 것과 같은 조리도 민사와 관련된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민사에 관한 모든 것을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반법이고 재산거래에 적용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민법의 내용은 뭐가 돼야 되느냐 이걸 한번 볼게요. 민법은 재산거래, 개인의 재산거래하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한 법이 민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서 모든 재산거래에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민법의 핵심 내용은 뭐가 돼야 되느냐? 재산에 관한 내용이겠죠. 민법은 재산법인 재산에 관한 재산 거래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민법의 핵심 내용은 재산법이 돼야 된다.
그렇죠. 이 제사는, 우리 민법에 정해놓은 제사는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 또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물권, 법, 내지는 물권, 편, 이렇게 부릅니다. 또 채권, 법, 내지는 채권, 편이다, 이렇게도 불러요. 채권, 법, 내지는 채권, 편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게 재산에 관한 법이고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사망을 했답니다. 그럼 그 재산은 누구에게 승계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정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재산을 누구에게 승계할 것이냐, 가족에게 승계해야 된다라고 해서 민법에는 가족법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죠. 가족은 어떤 자들이 친족에 해당하느냐라고 해서 친족법하고요. 이 친족들은 어떤 범위 내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느냐, 상속법,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은 재산 승계 때문에 가족법도 필요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재산 승계를 하기 위해서 친족의 범위 어떤 비율로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걸 정해놨죠. 그게 민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재산법이 주가 되고 그 재산을 승계받기 위해서 가족법도 필요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재산법, 가족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이 권인 거죠. 친족도 친족이 있으면 상속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는 권이라고 하는 말은 안 들어갔지만 이 안에도 결국은 승계받는 그 재산적 이익은 뭐냐? 권리인 거죠. 소유권을 승계받습니다. 전세권을 승계받습니다. 임차권을 승계받습니다. 그래서 승계받는 건 전부, 상속받는 것들은 전부 권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권리는 들어가고 여기에도 권리는 들어가고 여기에도 다 권리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권리 내용, 여기에도 권리에 관한 내용, 여기에도 권리에 관한 내용,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다 쓰면 법전이 너무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네 군데에 들어가 있는 공통점을 뽑아서 한 군데 모아놓은 게 총칙인 거죠. 민법은 그래서 총칙, 물권, 채권, 친족, 상속,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총칙이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 내용은 뭐가 돼야 된다? 권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칙은 모든 내용이 다 권리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권리법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총칙을 권리에 관한 내용을 넣으면서 이 법은 어떤 취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맨 앞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통칙은 민법 제1조하고 민법 제2조를 통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에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즉 민사와 관련돼서 소송이 벌어지면 판사는 법률 규정을 먼저 찾아보고, 그 중에 제1순위가 아마 이걸 겁니다. 민법 전일 거예요. 법률 규정을 찾아보고 법률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을 찾아보되 관습법에도 없으면 법이 없는 건데 그래도 재판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조리라도 동원해라. 그래서 이 조리를 동원해서 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는 헌법에 있잖아요. 법관은 법률과, 이건 법이잖아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래, 민법의 1조가 그거고요. 민법 제2조는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심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그래, 모든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고 모든 권리 행사하거나 모든 권리의 의무 이런 것들 이행은 전부 심의에 쫓아 성실히 해야 된다. 여기 민법 제2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모든 권리, 물권뿐만 아니라 채권, 친족권, 상속권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통칙이라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민법 제3조부터 시작해서 민법 184조까지가 전부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네, 권리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 권리에 관한 내용도 여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 이걸 구체적으로 총칙에 집어넣은 거죠. 그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사람에 대한 권리는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그 다음에 가족권의 발생, 변경, 소멸, 상속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런 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관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걸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 3조부터 184조는요, 일단은 민법 제3조부터 102조까지요. 그 다음에 103조부터 184조까지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권리의 주체가 누구냐? 권리의 주체. 그리고 권리의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권리의 주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가진 자를 권리의 주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 자격을 가진 자는 인이에요. 인. 인. 그래. 인이라 그러면 사람만 떠올리실 텐데 아닙니다. 인은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인, 법인.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권리의 객체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데 민법 총칙에는 여기 들어가 있는 공통점만 모아놨다고 했잖아요. 여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권리의 객체는 물건인 거예요. 물건이죠. 물건의 객체뿐만 아니라 채권도 결국은 뭐냐면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 나한테 줄 거 줘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도 결국은 나한테 줄 거 주라는 게 뭐죠? 핵심 내용은 물건인 거죠. 물건 말고 다른 급부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핵심 내용이 물건인 거고요. 친족이나 상속을 정해놓은 이유도 뭐죠? 권리 승계의 핵심은 뭡니까? 물건인 거죠. 우리가 승계받는 부동산, 아파트, 땅 이런 게 다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거고요. 103조부터 104조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권리의 변동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전체적으로요. 그럼 이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발생, 변경, 소멸 이걸 의미하는데 이 권리 변동은요. 권리가 스스로 생물체가 아니잖아요. 권리는 생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가 원인을 제공했을 때 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가 권리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에 따라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여기서 얘기하는 물권의 변동 원인, 채권의 변동 원인, 친족권, 상속권의 발생, 변경, 소멸, 즉 변동의 원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법률 행위고 자 법률 행위라고 하는 말 처음 들을 겁니다. 이 법률 행위는 구분 방식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완전히 개념이 정립될 때까지는 이 법률 행위를 그냥 계약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법률 행위에 의해서 제가 이 물건을 여러분하고 매매했습니다. 그럼 매매하려면 계약을 해야 되죠. 그럼 법률 행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법률 행위가 계약만 있는 건 아니지만 법률 행위의 90%는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법률 행위 했다 그러면 그냥 계약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럼 90% 이상이 이제 그걸로 맞는 겁니다. 계약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법률 행위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까지는 법률 행위 했다 그러면 뭐 했다고요? 좋습니다. 계약했다. 바로 그건 거예요. 계약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죠.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계약도 안 했는데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려면 법에 딱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사망하셨대요. 어떤 분이 사망하시면 그분의 자식들이 또는 배우자가 재산을 승계받습니다. 재산을 승계받는 이유는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재산을 승계받는 시점은 언제냐? 사망과 동시에 재산을 승계받는다. 등기하지 않아도 재산을 승계받는다. 여러 가지 내용이 민법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규정에 그렇게 했단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여러분에게 팔았다. 그럼 여러분은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생긴 거예요. 나는요. 여러분이 나에게 지급한 금전에 대한 처분권이 생긴 겁니다. 권리가 발생했죠. 여러분한테 이 권리가 발생했죠. 네, 그리고 나의 권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멸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권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권리가 발생했고 나는 소멸했습니다. 내 권리가 여러분에게 이동하는 걸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권리의 발생, 여러분에게 발생했고 내 권리가 여러분에게 이동하는 현상을 변경했고 내 권리는 소멸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금전에 대한 처분권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가 나에게 이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권리가 발생했고 여러분의 권리는 소멸했죠. 그 권리가 나에게 이동하는 현상을 뭐라 그래요? 변경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계약하지 않아도 조금 아까처럼 갑이라고 하는 분이 사망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갑이 사망을 했다. 그럼 갑의 배우자하고 자녀들이 갑의 지위를 상속을 하게 되는 거죠. 재산을 상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 상속은 뭐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느냐? 법률 규정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1.5, 그 다음에 비속은 1 이런 비율로 갖게 돼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에 관한 내용이 103조부터 184조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아주 다행스럽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총칙은 요겁니다, 요거. 요거만 우리 시험법에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법 제103조부터 민법 제154조까지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법이다라고 보는 거고,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요거는 또 우리 시험법은 아니고요. 다만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물권편에서 물권변동에서 잠깐 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보시고, 지금 이것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관계없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한 바퀴 다 돌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한번 더 들으면 아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지금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이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절대로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민법은 암기하게 되면 제가 쓰는 용어, 또 우리 여기 교수님이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분이 쓰는 용어 다 달라요. 똑같은 의미인데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암기하면 안 되는 거죠. 민법상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는 또는 서술해 나가는 용어도 저는 입증이라고 합니다. 뭐죠? 뭐 어떤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걸 저는 입증이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교수님은 증명이라고도 해요. 그럼 입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증명이라고 나와도 골라내는 거지, 입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입증으로만 그냥 단순히 암기했다, 그럼 증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건 몰라버리는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걸 예를 들었으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하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설명을 할 때 배경 설명을 할 거고 그에 대한 의미가 뭔지도 설명을 할 거예요. 이런 걸 암기하지 마시고요. 잘 들으셔서 이해를 하시고, 제가 책에다가 체크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책에 체크하는 부분, 이런 부분만 전부 제가 경우에 따라서는 체크하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1번, 2번, 3번 여기 보면 뭐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책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뭐 가, 나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동그라미 1번을 체크하십시오. 그럼 이건 다 줄치라고 하는 거예요. 가에 보면 중간에 이 부분만 줄치세요. 그럼 이 부분만 줄치는 겁니다. 이게 수업하는 요령입니다. 나 동그라미 2번에도 가에 있는 내용 체크하세요. 그러면 가에 있는 내용 다 줄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줄칠 필요 없이 그냥 체크해 놓고 가면 되는 거죠. 가다가 보면 제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여기 있는 단어를 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요거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가다가 제가 동그라미 X 하세요. 그러면 요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빨리 속독하면서 많이 읽어서 책의 내용을 전부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은 어떻게? 공부를 굉장히 쉽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민법 공부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민법 공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암기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고 암기하기 쉽게 말이 한국말도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암기 코드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다 아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하는구나 라고 해서 말도 좀 되게 암기 코드도 만들어 드립니다. 또 중간중간에 제가 판례 있으면 판례 중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해를 반드시 해야 되는 판례는 시험에 늘 나오는 판례거든요. 그 판례는 제가 판례의 배경 사건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에 제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라고 또 조금 여러 가지 스토리를 좀 붙여서 여러분 재미있게 이렇게 판례를 엮어 드릴 거예요. 근데 판례를 들으시면서 판례의 핵심 내용에 유념을 하셔야지 재미있는 배경 사건에만 유념해서 배경 사건만 기억하시고 판례의 핵심 내용을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만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여러분 지루해서 민법 공부 금방 실증이 나요. 그래서 제가 배경 사건들을 쭉 설명을 할 때 배경 사건을 알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할 거고요. 요거 조금 제가 지문서에 체크해드리는 것들, 체크해라, 줄쳐라, 동그라미 쳐라, 동그라미 X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잘 쫓아하시면 책의 한 페이지를 다 읽을 필요 없이 핵심 내용만 쫙 보고 넘어가셔서 요걸 많이 읽게 되면 여러분이 60점 이상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60점 이상 맞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 민법의 서론에 관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 14페이지부터 보시면요. 쭉 넘겨보십니다. 쭉 넘겨보시면 뭐 관습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권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권리 이런 것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권리, 그리고 19페이지 권리가 나오고 있고, 넘겨보시면 권리의 종류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뒤에 가서 한마디씩 이렇게 건드리긴 할 건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쭉 넘기면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민법 제2조가 26페이지에 나오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권리의 주체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1조 2조 권리의 주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건 우리 시험범위에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뒤에서 계속해서 언급은 할 거예요. 언급을 하면 해당 분야에서 그 부분만 조금 아시면 되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사실은 민법의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여기다가 요약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이유도 예, 그다지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많이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9페이지에 보면 권리의 주체 쭉 한번 넘겨보시면요. 권리의 주체는 자연인과 넘겨보면 법인도 나올 거예요. 법인, 34페이지에 법인이 나오죠. 자연인과 법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의 객체는 또 여기 언급이 없네요. 그죠? 예, 권리의 객체는 이제 물건을 권리의 객체다라고 하는데 권리의 객체는 빠졌네요. 빠졌어요. 그래서 권리의 주체와 객체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103조부터 184조 중에서도 103조에서 154조까지만 우리 시험범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우리 시험범위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보시고요. 이 시간을 이제 우리 전체적인 민법을 소개를 했고,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수업 진행 방식을 설명한 걸로 하고요. 여기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본격적인 시험범위인 36페이지 권리의 변동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쉬겠습니다.